다음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 에스트라공 맨발에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무대에 등장합니다. 또 너로구나. 이리 와. 껴안아 줄게. 건드리지 마. 내가 가버렸으면 좋겠니? 너 매를 맞았구나. 어젯밤은 어디서 보낸 거야? 건드리지 말라니까. 아무 말도 말고 그냥 옆에 있어만 줘. 내가 언제 내 곁을 떠난 적이 있었니? 나를 혼자 가게 내버려 뒀잖아. 나를 좀 봐. 나를 좀 보래도. 너도 속으로는 반갑지? 안 그래? 뭐가 반가워? 나를 다시 만나서 말이다. 그럴까? 그렇다고 해봐.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뭐라고 하라는 거야? 나는 반갑다 라고 해봐. 난 반갑다. 나도 우린 반갑다. 우린 반갑다. 그래, 반가우니 이제 무얼 한다? 고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어젠 이 나무가 없었던가? 있었지. 너 생각 안 나냐? 하마터면 목을 맬 뻔했잖아. 그래 맞아. 그런데 네가 싫다고 했지. 생각 안 나냐? 너 지금 꿈꾼 얘기를 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나. 벌써 잊어버렸다니. 난 원래 그렇다. 금방 잊어버리거나 평생 안 잊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다. 그럼 포즈와 럭키도 잊어버렸냐? 포즈와 럭키라니? 다 잊어버렸군.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의 단조로운 일상, 행동의 무익함, 그리고 의사소통의 부조화는 오늘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오랜 세월 하염없이 기다리는 고도는 과연 누구이며 고도는 과연 모습을 드러낼까? 포조와 럭키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포조는 장님이 되어 있고 럭키는 일막에서처럼 짐을 잔뜩 들고 있습니다. 끈도 일막 때와 같지만 그때보다는 길이가 훨씬 짧아져서 포조가 뒤따르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럭키는 새 모자를 쓰고 있고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을 보자 걸음을 멈춥니다. 포조는 눈이 안 보이기에 계속 걸어오다가 럭키의 몸에 부딪힙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 물러섭니다. 무슨 일이야? 누가 소리를 질렀지? 럭키가 들고 있던 짐과 함께 넘어집니다. 포조도 어쩔 수 없이 끌려서 넘어집니다. 고도냐? 마침 잘 왔다. 블라디미르, 럭키와 포조가 쓰러진 곳으로 갑니다. 에스트라공도 뒤따릅니다. 드디어 시간을 때울 원군이 온 거다. 사람 살려! 고도냐? 맥이 빠지려는 판에 잘 됐다. 이제 오늘 밤은 잘 넘기게 됐구나. 이쪽이요! 살려달라고 하잖아. 이젠 우리만이 아니다. 밤을 기다리고 고도를 기다리고 또 어쨌든 기다리는 게 말이다. 저녁 내내 우리 둘이서만 가진 수를 다 써가며 애를 써왔는데 하지만 이젠 끝났다. 벌써 내일이 된 거나 진배 없으니까 살려줘요! 포조가 딱하게 됐구나. 난 또 그자인 줄 알았지. 누구? 고도 말이다. 고도가 아니야. 고도가 아니라고? 고도는 아니다. 그럼 누구냐? 포조다. 나요, 나! 날 좀 일으켜줘요! 일어나지도 못하는구나.
그만 가자. 갈 수는 없다. 왜? 보도를 기다려야지. 참 그렇지. 사람 살려. 확실한 건 이런 상황에선 시간이 길다는 거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온갖 짓거리를 해가며 시간을 메울 수밖에 없다는 거다. 뭐랄까 얼핏 보기에는 이치에 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버릇이 되어버린 행동을 하면서 말이다. 넌 그게 이성이 잠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할지 모르지. 그 말은 나도 알겠다. 하지만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성은 한없이 깊은 영원한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고 말이다. 너 내 말 알아듣겠냐? 인간은 모두 미치광이로 태어나는 거다. 그 중에는 끝내 미치광이로 끝나는 자들도 있고, 사람 살려 돈을 주겠소. 얼마 줄거요? 100프랑. 너무 적어. 난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 그럼 넌 적지 않단 말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가 태어날 때 미치광이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다. 200프랑! 우린 기다리고 있다. 우린 지루하다. 아니 반대하지 마라. 지독하게 지루하다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런데 심심풀이를 할 일이 코앞에 나타났는데 우린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냥 썩히고 있지 않느냔 말이다. 자, 시작하는 거다. 조금 있으면 모두들 사라지고 우린 다시 외톨이가 되겠지. 이 허허벌판 한가운데서. 200프랑! 가요 가! 블라디미르, 포조를 들어올리려 하지만 실패합니다. 다시 시도해 보다가 짐에 걸려 넘어집니다. 다들 왜 이 지경이야? 사람 살려! 난 가겠다. 날 버리고 가지 마라. 이놈들이 날 죽일 거다. 여기가 어디요? 에스트라곤. 이쪽이요. 날 거들어다오. 난 가겠다. 우선 날 거들어주고 나서 같이 가자. 약속하지? 그래, 맹세한다. 그리고 다시 안 오는 거다. 그래, 다신 안 온다. 아리에주로 가자. 어디라도 좋다. 300프랑! 400프랑! 전부터 늘 아리에주 지방을 돌아다니고 싶었거든. 마음대로 돌아다니려무나. 누가 방귀를 뀌었지? 보조다. 나요, 나! 살려줘! 부역질이 난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곰, 포조가 일어나도록 도와줍니다. 두 사람이 몸을 빼자 포조가 다시 쓰러집니다. 붙잡고 있어야 해. 서 있는 게 다시 익숙해질 때까지는. 좀 괜찮아졌어? 당신들은 누구요? 우릴 모르시겠소? 눈이 멀어서. 그럼 미래의 일은 잘 볼지도 모른다. 언제부터요? 전에는 눈이 아주 좋았다오. 근데 당신들은 친구요? 하하, 우리더러 친구냐고 묻는 거야? 그게 아니라 자기 친구냐는 거지. 그건 어떨까? 우리가 절 도와줬으니 친구라고 봐야지. 맞아, 친구가 아니라면 우리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을 테니까. 그렇겠지. 그렇고 말고 그건 그 정도로 해두자. 당신들은 강도는 아니오? 허, 강도라고? 그래, 우리가 강도로 보이냐? 그만해도 장님이니까. 제기랄, 그렇구나. 제 입으로 그렇다니까. 내 곁을 떠나지 마오. 그건 걱정 마슈. 당장이야 안 가니까. 언제까지 이 자를 짊어지고 있어야 하지? 우리가 무슨 버팀목인가?
아까는 시력이 전에 굉장히 좋았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소, 무척 좋았지. 아, 계속해요, 계속해. 가만히 좀 놔둬. 지난날의 행복을 회상하고 있는 거라고. 아, 사라진 그 옛날의 아름다운 추억이여. 괴로울 거다. 정말 기가 막혔지.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정말 기가 막혔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됐냐고 묻지 않소? 어느 날 깨어보니 캄캄하더란 말이오. 마치 운명처럼. 그래서 지금도 나는 혹시 내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때가 있다오. 그게 언제였소? 모르겠소.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묻지 마시오. 장님에겐 시간관념이 없는 법이오. 그리고 시간과 관계되는 건 다 모른다오. 아니, 난 그 반대인 줄 알았는데. 난 가겠다. 여기가 어디요? 모르겠소. 혹시 프랑슈라는 곳이 아니오? 모르겠다니까. 여기가 어떻게 생겼소?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겼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요.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무 한 그루가 있을 뿐이요. 그렇다면 프랑슈는 아니겠군. 이것도 심심풀이라는 거냐? 내 아이는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런데 왜 내가 부르는데 대답도 안 할까? 내가 알 게 뭐요? 아마 자나 보.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무슨 일이 있었냐니 원? 당신들은 둘이 다 넘어졌어요. 그럼 그놈이 다치진 않았나? 가봐 죽으려. 당신 곁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둘이 다 갈 거야 없지 않소. 네가 가봐. 그렇지, 당신 친구 보고 가보라시오. 고약한 냄새가 나니까. 뭘 기다리고 있는 거요?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참, 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될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시죠. 우선 끈을 잡아 끌라고 하시오. 물론 목은 조르지 않도록 조심을 해서 말이오. 그렇게 하면 무슨 반응이 있지. 그래도 반응이 없을 때는 아래 빼건 얼굴이건 아무데나 막 걷어차면 돼요. 알았지? 겁낼 것 없다. 오히려 복수를 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저놈이 덤벼들면. 아니, 절대로 덤벼들진 않소. 그럼 내가 달려가서 도와줄게. 나를 꼭 지켜보고 있어. 우선 죽지는 않았나 살펴보고. 죽었으면 때릴 것도 없으니까. 숨은 쉬는데? 그럼 한 대 쳐봐. 결안간 에스트라공이 흥분해서 으르렁대며 럭키에게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다가 제 발을 다치자 앓는 소리를 내면서 쩔뚝쩔뚝 물러납니다. 럭키가 정신을 차립니다. 망할 자식! 에스트라공 바닥에 주저앉아 구두를 벗으려다가 단념합니다. 그는 웅크린 자세로 잠이 듭니다. 또 무슨 일이오? 친구가 다쳤다오. 그럼 럭키는? 정말 그놈이오? 뭐라고? 정말 럭키냔 말이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소. 그리고 당신은 진짜 포조고? 분명 나는 포조요. 어제의 그 포조란 말이오? 어제라니? 우린 어제도 만났지 않소? 생각 안 나요? 난 어제 누구를 만난 기억이 없소. 내일이 되면 또 누구를 만났다는 게 생각 안 날 것이오. 그러니 내게 뭘 물어본다는 건 쓸데없는 짓이오. 어제는 당신이 저자를 팔려고 생소베르에 데리고 간다고 하지 않았소? 그리고 우리한테 얘기도 해줬어요. 저자는 춤도 추고 생각도 했고 그때는 당신 눈이 잘 보였다고요.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둡시다. 이젠 날 놓아주시오. 일어서!
일어서는군. 이젠 됐군. 이제 어디로 가시오? 그런 건 생각해보지도 않았소. 참 많이 변하셨구려. 저 트렁크 속엔 뭐가 들어있어? 뭐래요? 앞으로! 아직은 가지 마시오. 난 가겠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데서 가다가 넘어지면 어쩌려고?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겠지. 그리고 나서 다시 떠나는 거요. 떠나기 전에 저자한테 노래나 한 곡 부르게 하쇼. 누구에게 말이오? 럭키 말이오. 럭키에게 노래를? 그렇소. 아니면 생각을 하게 하든가. 낭독을 시켜도 좋고. 저놈은 벙어리인걸? 벙어리라니. 그렇다니까 신음소리 한마디 못 낸다오. 벙어리라니 언제부터요? 그놈의 시간 얘기를 자꾸 꺼내서 사람을 괴롭히지 좀 말아요. 언제 언제 하고 물어대다니.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그냥 어느 날이라고만 하면 됐지. 여느 날과 같은 어느 날 저놈은 벙어리가 되고 난 장님이 된 거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는 우리는 귀머거리가 될 테고 어느 날 우리는 태어났고 어느 날 우리는 죽는 거요. 어느 같은 날 같은 순간에 말이요. 그만하면 된 것 아니냔 말이요. 여자들은 무덤 위에 걸터앉아 아이를 낳는 거지. 해가 잠깐 비추다간 곧 다시 밤이 오는 거요. 앞으로! 보조와 럭키가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저 트렁크 속엔 뭐가 들어있어? 뭐래요? 트렁크 속에 모래. 부질없이 보조는 왜 트렁크 속에 모래를 채워 럭키에게 들고 다니게 하는 것일까? 조금씩 트렁크에서 새어나가 사라질 모래는 우리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모래시계 같습니다. 포악하고 오만했던 보조는 하루아침에 눈이 멀어 자신이 학대하던 하인 럭키의 도움 없이는 길을 나설 수조차 없는 텅 빈 영혼의 신세로 전락합니다. 마치 부질없는 트렁크 속의 모래가 다 새어나가 텅 비어가는 트렁크처럼. 넌 왜 잠도 못 자게 하는 거야? 외로워서. 행복하게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럼 시간이 잘 지나갔겠구나. 꿈에 말이다. 듣기 싫다. 그자가 진짜로 장님이 되었을까? 누가 진짜 장님이면 시간 관념이 없다는 말을 할까? 누구 얘기야? 보조. 보조가 눈이 멀었대? 제 입으로 그렇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 보기엔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 너 꿈을 꾼 모양이구나. 그만 가자. 이젠 안 되겠다. 안 되고 말고. 그 작자가 아닌 게 확실하냐? 누구? 고도 말이야. 누가 고도라는 거야? 보조 말이다. 아니야, 그건 아니다. 아니고 말고. 어쨌든 이젠 일어나야지. 아야! 내 발이 좀 거들어줘. 남들이 괴로워하는 동안에 나는 자고 있었을까? 지금도 나는 자고 있는 걸까? 내일 잠에서 깨어나면 오늘 일을 어떻게 말하게 될지. 내 친구 에스트라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밤이 올 때까지 고도를 기다렸다고 말하게 될까? 포조가 그의 친구를 데리고 지나가다가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고 말하게 될까? 아마 그렇겠지.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느 정도나 사실일까?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다시 얻어맞은 얘기나 할 테고 내게서 당근이나 얻어먹겠지. 여자들은 무더미에 걸터앉아 무서운 상고를 겪고 구덩이 밑에서 일꾼이 꿈속에서처럼 곡괭이질을 하고 사람들은 서서히 늙어가고 하늘은 우리의 외침으로 가득하구나. 하지만 습관은 우리의 귀를 틀어막지. 나 역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겠지. 그리고 말하겠지. 저 친구는 잠들어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 자게 내버려 두자고. 이 이상은 버틸 수가 없구나. 내가 무슨 말을 짓거렸지. 그는 부산스럽게 왔다 갔다 하더니 마침내 왼쪽 무대 출입구 가까이 가서는 먼 곳을 바라봅니다. 오른쪽에서 어제 왔던 소년이 들어옵니다. 소년은 걸음을 멈춥니다. 알베르 아저씨는 다시 시작이로구나. 너 나 모르겠니? 모르겠어요. 너 어제도 왔지? 아니요. 그럼 처음 오는 거냐? 네. 고도씨가 보낸 거지? 네. 오늘 밤에는 못 오겠다는 얘기겠지? 네. 하지만 내일은 온다는 거고. 아니요. 두 사람 말이다. 아무도 못 봤어요. 그래, 고도씨는 뭘 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해요. 수염이 있냐, 고도씨는? 네. 노란 수염이냐, 아니면 까만 수염이냐? 흰 수염 같아요. 하느님 맙소사. 고도씨에게 가서 뭐라고 할까요? 가서 이렇게 말해라. 나를 만났다고 말해라. 그냥 만났다고만 해. 틀림없이 넌 나를 만난 거다. 내일이 되면 또 나를 만난 일이 없다는 소리는 안 하겠지? 블라디미르가 벼랑간 앞으로 달려들려 하자 소녀는 손살같이 달아납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떠오릅니다. 에스트라공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무슨 일이 있었니? 아무 일도 아니다. 난 가겠다. 나도 가야지. 내가 오래 잤니? 모르겠다. 어디로 갈까? 멀리 갈 순 없지. 아냐 아냐, 여기서 멀리 가버리자. 그럴 순 없다. 왜? 내일 다시 와야 하니까. 뭐 타러 또 와? 고도를 기다리러. 참 그렇지. 안 왔냐? 안 왔다. 지금은 너무 늦었다. 그래, 밤이 됐구나. 바람을 맞춰버릴까? 이쪽에서 바람을 맞춰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우릴 벌할걸. 나무만이 살아있구나. 저게 뭐야? 나무다. 아니, 무슨 나무냔 말이야. 모르겠다. 버드나무인 것 같다. 가까이 가보자. 목이나 맬까? 무얼로? 너 끈 오락이라도 없냐? 없다. 그럼 할 수 없군. 가자. 잠깐만, 내 허리띠가 있다. 그건 너무 짧다. 네가 내 다리를 잡아당겨주면 되잖아. 그럼 내 다리는 누가 잡아당겨주게? 참 그렇구나.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보기나 하자. 이걸로는 안 될 건 없겠다. 하지만 튼튼할까? 어디 보자. 잡아.
두 사람은 각기 한쪽 끝을 잡아당깁니다.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넘어질 뻔합니다. 아무짝에도 못 쓰겠구나. 정말 내일 또 와야 할까? 그래, 그럼 내일은 튼튼한 끈을 가지고 오자. 그래, 블라디미르. 왜? 이 지랄은 이제 더는 못하겠다. 다들 하는 소리지. 우리 헤어지는 게 어떨까? 그게 나을지도 모른다. 내일 목이나 매자. 고도가 안 오면 말이야. 만일 온다면? 그럼 살게 되는 거지. 그럼 갈까? 바지나 축혀 올려. 뭐라고? 바지나 축혀 올리라고. 바지를 벗으라고? 축혀 올리라니까. 참 그렇구나. 그럼 갈까? 가자. 두 사람은 그러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극이 끝날 때까지 결국 고도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으로 시작되는 1막이 다시 2막의 기다림으로 끝나는 무대는 어쩌면 3막이 있다 해도 기다림의 상황은 다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이 하염없이 기다리는 고도는 과연 누구일까? 미국에서 고도를 기다리며가 초연될 때 연출자 알랭 슈나이더가 베게트에게 고도가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냐고 묻자 베게트는 내가 그걸 알았더라면 작품 속에 썼을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고도는 구원이다. 고도는 희망이다. 고도는 빵이다. 고도는 평화다 등 많은 평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저마다의 고도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고도는 누구입니까?